안녕하세요. TNK 프리 김기화입니다. 오늘은 전기스쿠터, 신형 전기스쿠터 와코의 X10을 잠시 좀 타봤는데 여기에 대해서 잠깐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외형부터 보자면 기존의 봄에 아마 인터배터리에서 공개했던 모습과는 많은 부분에서 좀 달라진 모습을 볼 수 있어요. 디자인도 좀 많이 바뀌었고 여러 디테일한 부분에서 그때는 한 컨셉카였다면 여기에는 양산카 정도로 좀 많이 변경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디자인 특성상 보면 제가 딱 보기에 좀 튀는 부분 디자인이 있어요. 휠 하우징 모습도 좀 특별하게 삼각형으로 된 게 좀 특이하고요. 윈드스크린에 이렇게 여섯 개에 박힌 나사 모양의 이렇게 버튼들도 특이합니다. 또한 이쪽 중앙에 있는 이런 나사 네 개 같은 게 또 상당히 독특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전면부에 보시면 와코 모터스라는 이니셜이 로고가 좀 바뀌었어요. 그리고 각 스위치 밑에 얇게 이렇게 불이 들어와서 상당히 좀 고급감을 더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시트 역시 이제 갈색 톤에 상당히 고급스러운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요. 그리고 발판이 예전에는 금속 부분이 들어갔는데 발판이 이렇게 덮개 부분 들어가서 고무가 좀 덧대졌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. 그리고 뒤쪽 서스펜션을 보면 가스식 서스펜션이 장착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. 앞 타이어는 13인치고 뒤 타이어는 12인치로 1인치 정도 적습니다. 파워트레인은 와코 6세대 파워트레인이 들어갔는데요. 전기 모터가 6세대로 진화하면서 8kW로 최고 출력이 좀 높아졌어요. 그래서 제가 타보니까 주행하는데 불편함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. 1단, 2단, 3단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되는데요. 2단 정도 하니까 한 70km 정도 리밋이 걸리고 3단은 한 90km 속도까지 계기판 속도입니다. 내비게이션하고 비교해 보니까 시속 50km에서 한 4에서 5km 정도 속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감안하면 되겠습니다. 윈스크린이 필요할 수가 있어요. 앞부분 윈스크린이 좀 큰 모델이 이제 지금 준비하고 출시 거의 다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. 그래서 교체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기본적으로 차량에 캐리어가 달려져서 이렇게 나와요. 시트가 상당히 길어서 엉덩이 좀 빼고 다리를 좀 뻗고 주행할 수가 있어요. 이 캐리어는 기본적으로 나오고 옵션으로 슬라이딩 캐리어를 장착할 수가 있겠다고 하네요. 그 와코 X10을 좀 보면은 제가 여러 전기 스쿠터를 많이 타왔는데 그래서 약간 부품이 공유화되는 그런 느낌을 좀 받을 수가 있어요. 이쪽 한 5인치 정도 되는 스크린이 KR 모터스의 이루션에 들어가는 스크린하고 동일해요. 디자인도 거의 유사한 형태로 돼 있어요. 뭐 레디 또는 배터리 두 개 양을 보여주고요. 그리고 여기 서버 배터리가 하나 들어갈 건데 그거 배터리 전압까지 보여줘서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얼마 주행 가능하냐, 트립은 얼마냐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거. 여기 또 보면 온도하고 시간까지 보여주게 됩니다. 여기 키가 있는데요. 스마트 키가 적용됐어요. 스마트 키 보면은 DNA의 ECT 거하고 거의 똑같아요. 방식이. 그리고 ECT에 들어가는 스마트 키 이 박스 부분, 버튼 두 개나 이런 것도 동일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. 그러니까 상당히 같은 부품을 공용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. 여기 보시면 좋은 것 중에 하나는 또 디스크 브레이크액이 이렇게 투명하게 돼 있어 이렇게 어느 정도 부족한지 안 한지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는 부분도 좋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. 리젠이 가능해서 회생 제동이 항상 가능한데 뭐 켜놓고 다닐 수도 있고 싫다 그러면 끌 수도 있습니다. 리젠은 심한 정도는 아니고요. 또 단수는 1단, 2단, 3단으로 가능하게 돼 있어요. 그리고 처음에 레디 상태가 돼서 이 P자만 눌러주면
바로 1단으로 변경이 돼요. 아, 지금은 스탠드가 세워져서 안 되고. 1단 브레이크 안 잡고도 여기 P 버튼 누르면 1단이 되고 위에 2, 3 아래로 하면 다시 2, 1로 이렇게 떨어지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. 비상등은 우측에 있고요. 좌우 깜빡이는 왼쪽에 위치해 있습니다. 적재 공간이 많지는 않아요. 이쪽에 보면은 글로브 박스라고 돼 있는데 여기 빨간 부분이 있어요. 요거 이렇게 꼭 눌러주시면 이렇게 열려요. 보면은 USB 두 개 꽂을 수 있는 슬롯이 있고요. 그 밑에 이렇게 진단하거나 할 때 사용하는 OBD 단자가 하나 마련돼 있어요. 그리고 여기 뭐 봉지걸이나 이렇게 또 브레이크 간격 유격 조정하기 위해서 요런 게 있는데 이걸로 돌려서 좀 유격을 크게 하거나 또 오른쪽 감아서 좀 작게 하거나 해서 유격을 좀 줄일 수가 있어요. 그리고 후진도 가능합니다. 후진은 비상등 버튼 밑에 보면 이렇게 R 하면 후진이 되고 이렇게 하면은 드라이브가 되겠어요. 후진하고 스로틀을 돌리면 후진이 가능하게 되겠어요. 와코 엑스텐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배터리를 두 개를 더 사용할 수가 있어요. 원래가 이렇게 두 개가 장착됐는데요. 추가로 두 개가 더 장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. 배터리 구매할 때 또는 차량을 구매할 때 배터리 방식 두 종류가 있어요. 소유형하고 공유형이 있어요. 소유형은 소유형과 공유형을 구분하는 방식은 이 배터리 상단에 보면 와코라고 써진 거는 자기가 돈을 주고 구매한 배터리가 되겠어요. 아닌 다른 부분은 공유형 배터리는 윗부분에 와코라는 표시가 없어요. 이거는 공유형이 되겠습니다. 이 공유형 배터리는 크루 BSS에 가서 교환이 가능하게 되겠고요. 이 소유형은 들고 가서 교환하려고 해도 통신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교환이 불가하게 됩니다. 그러니까 네 개를 구매해서 타고 다니시려면 먼저 소유형으로 차량을 구매하시고 그리고 공유형을 더 가입하시던가 아니면 공유형으로 차량을 사시고 소유형으로 배터리 두 개의 세트를 구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이 부분이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좀 불편하게 돼 있는데 요게 네 개에 다 이렇게 슬롯이 있어서 들어가 있는데 요 뒤쪽은 전선이나 이런 커넥터로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고 다만 그냥 꽂아만 놓는 부분이에요. 따라서 앞에 두 개 배터리가 다 소모가 되면 앞에 거를 뒤로 이렇게 바꾸고 뒤에 것을 앞으로 교체해서 그래서 운영해야 되는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. 엑스텐 잠시 좀 타보고 느낀 좀 장점, 좋은 점들을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벌써 5인치의 좀 화려한 디스플레이에 시인성 좋은 디스플레이가 적용됐다는 걸 들 수가 있고요. 또 와코의 사이드 모터가 적용되어서 체인이나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조용해요. 그래서 정수성이 좋다고 말할 수 있고요. 또 최대 장점 중에 하나가 배터리 두 개를 더 추가로 넣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주행거리를 늘릴 수가 있다는 장점을 둘 수 있겠습니다. 다만 배터리 두 개를 넣으면 약 22kg 무게가 더 늘어나니까 이런 면은 주행할 때나 뭐 이런 면에서 살짝 좀 전비나 이런 면에서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가까운 데를 주행한다 하면은 배터리 두 개는 빼고 주행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또 장점은 뭐 국내에서 BSS를 가장 크게 또 가장 인프라가 잘 갖춘 크루 배터리 BSS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뭐 상당히 배터리 교체하는 데는 상당히 장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수정하거나 좀 불편한 점들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. 가장 먼저 사이드 스탠드예요.
사이드 스탠드가 길이도 짧고 밑에 발 부분 면적도 적어서 제꿍이라고 하죠. 경사로에 이렇게 세워두거나 할 때 넘어질 수 있는 그런 단점이 있어서 수정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. 그리고 사이드 모터가 측면으로 살짝 좀 튀어나왔기 때문에 메인 스탠드를 내릴 때 발을 이렇게 밟을 때 발 앞부분이 좀 걸리는 그런 불편한 점이 느낄 수가 있고요. 그리고 주행해 보니까 약간 통통 튀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. 노면이 좀 울퉁불퉁한 곳에서 통통 튀어서 이게 서스펜션 문제인지 세팅 자체 문제인지 타이어 공기압이 많이 들어간 건지 그 부분은 좀 알 수가 없는데 약간 통통 튄다. 승차감이 좀 통통 튀어서 좀 별로다. 이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. 네, 와코 X10 주행해보고 역시 와코 X10은 정숙성이 좋은 사이드 모터가 들어가서 직결감이 아주 좋아요. 기어하고 연결돼서. 그래서 첫 출발할 때 뭔가 이제 강력하게 밀어준다는 느낌을 확실히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을 둘 수가 있고 주행감이 좋다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배터리 두 개를 더 탑재해서 주행거리를 늘렸다는 장점이 되겠습니다. 다만 아쉬운 거는 네 개 달을 BSS에 교환 못한다는 단점이 있겠습니다. 주행감 너무 적어. 그래서 조향하기 너무 적어. 네, X10 타봤는데 추가적으로 하나 좀 더 불편한 점을 하나 더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. 턴하거나 할 때 트는 핸들 조향각이 각도가 적어요. 그래서 턴할 때 좀 더 공간을 좀 많이 차지해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. 좀 조향각이 좀 더 커졌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.